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는 소방공무원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자신할 만큼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강의 방식으로 구성된 학과입니다. 소방공무원 출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한 교수님들께서 직접 지도해 주시면서 진로 방향까지 신경 써주시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3학년 때부터 공무원반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소방행정학과는 편안한 분위기의 학과이며 소방공무원 출신 교수님들 덕에 즐거운 소방서 탐방과 현직 소방관들의 특강을 들으며 소방공무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학과는 2019년 신설된 학과로서 소방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창의적 소방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학과입니다. 청주 지역 유일의 4년제 소방행정학과로서 3학년 1학기를 이수하면 소방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보다 더 쉽게 소방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대학과 학연이 비교되는 것은 실제 소방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 위원이자 소방 간부 출신이신 교수님께서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소방공무원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소방공무원 시험의 필수적인 과목들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1학년에서는 소방학개론과 소방시설의 기초와 관련된 세부 과목들을 배우게 되며 2학년에서는 소방관계법규, 소방체육 등의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과 4학년에서는 소방시설 실무, 소방행정 실무 등의 실무 위주의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학과의 특성상 입학생의 대부분이 소방공무원을 희망하기 때문에 학과에서도 그 방향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에 다른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체 소방대와 MOU 체결을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 안전부서로의 입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자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